매거진 광고 또뭐 연예인들 뮤비라든가 앨범이라든가 이런 걸 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엑소라는 팀을 맡아서 연습생 때부터 같이 하고 있었고 연이 돼서 또 방탄소년단 친구들도 또두 번째 앨범부터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샵을 오픈하면서부터 이제 또온또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또 작업을 하면서 뭐 NCT라든가 또 몬스타엑스, 갓세븐 지금 또뭐 골든차일드, 더보이즈 뭐 이런 친구들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성 팬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진을 찍었던 곳이 어디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게 있어요. 셀럽분들하고 팬들하고 마주치는 경우는 저희는 되도록이면 조금 피하려고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저희가 각 회사에 있는 비주얼을 담당하는 친구들하고 어떤 컨셉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상이 어떻게 갈지, 그다음에 멤버 개개인에 따라서 컬러가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세세한 거는 우선 큰 가지가 정해져 있, 큰 기둥이 정해져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붙여가면서 스타일링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많이 찾아가지고 각 멤버별로 의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지금 컨디션이 어떻게 뭐 길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게 이제 퍼즐처럼 다 맞춰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카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좀 의견을 많이 주고 엑소 멤버 중에 백현, BTS 멤버들 중에는 그 V 이런 친구들이 좀 아는 그쪽에 좀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의견들을 좀 많이 주세요. 오히려 이런 거에 좀 무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엑소 멤버 중에 세훈이라든가 오히려 좀 얘기를 하면서 그냥 좀 넘어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제가 이게 뭐 샵에서 이런 커리어를 쌓아와서 했던 그런 이런 노멀한 스타일과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매거진 쪽이라든가 이런 광고 쪽을 하면서 했던 그런 조금은 틀린 스타일을 하면서 이런 게좀 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선은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크리닉이라나 이런 제품, 크리닉 같은 경우 이런 단계는 계속 같이 들어가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플랜을 좀 많이 짜요. 처음 이 멤버분들이 컬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어떤 컬러가 들어갈지,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컬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다음 활동이 끝나고서 어떻게 다시 색깔이 변화가 갈지, 그 한번 한 단계 두 단계 좀 앞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 순서를 좀 많이 좀 짜고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슬럼프도 많이 오고 또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일주일에 집을 많이 거의 많이 못 들어갈 경우도 있고 셀럽분들 같은 경우에는 샵을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더 많아요. 뭐 저희가 해외를 나가게 되면 같이 해외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제약 없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갖고 애기도 있고 그런데 워낙 식구들 쪽에는 좀 가족들한테는 좀 너무 안 좋아. 작년 재작년 오픈하고 나서는 정말 1년에 쉬는 날이 하루 이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고 제가 성공했다는 그런 거는 뭐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샵에서 이런 일반 고객님들을 케어하는 것보다는 셀럽들을 케어하는 비중이 좀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발전하고 좀뭐 어디서 상을 타거나 뭐 앨범도 잘 되고, 뭔가 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같이 작업하던 친구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제일 많이 뿌듯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핑크 컬러라든가, 파스텔 컬러라든가, 뭐, 하늘색 컬러라든가, 클래식 블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컬러 쪽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더 많이 좀 저희도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같은 경우는 작년은 뭐 투블럭이라든가 뭐 리젠트라가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장발이라든가 오히려 층이 많이 있는 머리들이 좀 많이 유행을 할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남자들이 한참 뭐 장발 웨이브라든가 아니면 층이 있는 샤기 같은 아니면은 울프컷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좀긴 머리 스타일을 많이 유행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